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대한민국입니다. 대 파라과이. 누구나 오늘 경기를 굉장히 가슴 설레면서 기다렸을 텐데요. 자, 또 흥미로운 포메이션입니다. 4-1-2-3 포메이션을 오늘 감독이 들고 나왔네요. 시작 끝도 몰아치고 싶을 겁니다. 이 경기를 통해 이번 시즌의 판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멀리 보내줍니다.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아, 3차원적인 패스예요. 공 흐름을 잘 끊어냅니다. 역습 들어갈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빌드업합니다.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득점할 수 있는 기회, 코너킥입니다. 그렇죠. 자, 안전하게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황의조입니다. 아, 멋진 수비. 끊어냈습니다. 상대팀이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강의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죠. 권경원 전개해야죠. 황의조. 아, 치열합니다. 자, 백승호가 키핑하는데요. 자, 황의조. 아, 골입니다. 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멋진 득점입니다. 네.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고과수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황의조, 손흥민, 황의조입니다. 뛰어올린 패스, 볼 잘 들어갑니다. 네, 잘 갔습니다만 빠져나가는군요. 좋은 패스입니다.
넘겨줍니다. 아주 좋았죠.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정우영 대한민국 빌드업합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자, 반칙 선언됩니다. 프리킥이죠. 옐로카드가 나옵니다. 부담이 되겠는데요. 자, 공을 소유하면서 서둘지 않고 상대 진영을 좀 흔들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띄워줍니다. 파라과이 위험할 뻔했습니다만 잘 처리했습니다. 권창훈 도로에 차. 공 뺏겼습니다. 김영곤 자, 백승호가 키핑하는데요. 정우영 골 뺏깁니다. 순간 왼쪽 측면이 비어 있었는데요.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권경훈 튕겨냅니다. 좋은 수비예요. 이러면 뚫기가 어렵죠. 정우영 전개해야죠. 자, 백승호가 키핑하는데요. 황의조 때려야죠. 높게 띄워준 패스. 아, 공 뺏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갑니다. 올립니다. 공철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위기 탈출합니다. 전반 종료 휘슬입니다. 팀의 휘슬과 함께 후반전 시작합니다. 잘 끊어냈습니다. 상대팀이 빌드업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만 조기에 차단했습니다. 자, 백승호가 키핑하는데요. 패스 넘겨줍니다. 대한민국 빌드업합니다. 자, 백승호가 키핑하는데요. 흐름이 좋은데요. 헤딩 슛. 파라과이 공격이 거세집니다. 수비진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공간이 열렸었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아주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뚫기가 어렵죠. 이럴 때가 위험하죠. 대비가 돼야 됩니다. 전개해야죠. 공철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손흥민 좋은 수비입니다. 자, 잘 넘겼습니다.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김영곤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자, 백승호가 키핑하는데요. 황의조입니다.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 교체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지금은 골보이도 좀 벙쪘어요. 권창훈 오른쪽 측면에 비어 있습니다. 자, 조직력이 좋은데요. 자, 연속된 플레이, 좋은 패스. 드로잉으로 연결되겠습니다. 패스웍 좋은데요. 권창훈 오 좋아요. 끝까지 멘탈을 유지하는군요. 멋진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자, 백승호가 키핑하는데요. 황의조. 자, 반칙 선언됩니다. 프리킥이죠. 거리가 꽤 있어요. 파라과이 안전한 지역으로 골 처리.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완벽한 터치를 보여줍니다. 높게 띄워준 패스. 자, 올라온 공을 받으러 중앙으로 몰려드는 선수들입니다. 자, 연속된 플레이, 좋은 패스. 자, 기회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튕겨져 나가는 공. 자,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오, 옵사이드.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파라과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 교체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네, 패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파라과이 아, 이 반칙이군요. 파울입니다. 오늘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만 이 홈팀 팬들 보세요. 열성적인 응원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승호가 키핑하는데요. 위기 탈출합니다. 자, 반전이 필요합니다. 슛!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이렇게 반격을 하는군요. 양팀 이제 동점입니다.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아, 이것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 교체로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네요. 정말 멋진 경기. 다시 한번 동점이 기록됐습니다. 각본 넘는 드라마입니다. 이야,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습니다. 김영곤. 대한민국으로서는 이럴수록 더 집착해야 합니다. 황의조.
네, 공격 차다. 네, 공 뺏깁니다. 끊어냅니다. 아, 흐름 좋은데요. 주심이 경기 종료시킵니다. 양 팀의 공방전이 이렇게 종료됩니다. 어느 한 팀이 우위를 가졌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팽팽했고요. 스코어도 그렇습니다.